전부 아리송이야. 아리송해 시장에서 아리송가 안에서 죽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뭐 증거 하나 본게 없는데 뭐. 아, 죽는 목사나 신부가, 아, 내가 과연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의심하는 거.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들어가 있자. 이런 시대가 왔는데도 이거는 미친 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옛날 거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알겠죠? 그게 유대교가 아직도 기독교 사람 취급 안 하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 종교들은 끝없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버려.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영원히 등을 돌려버려. 앞으로 종교의 모습은 눈에 보이죠? 그러나 초종교의 모습은 불로유 안 먹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갈수록 불로유 인기가 올라가요. 그 나중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이 불로가 들어가지 않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 지금 말은 나가는 삼성에서 나가는 핸드폰이 에너지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근데 허경영과 제외하면 광채가 나가. 핸드폰에서 거기 넣는 번호마다 에너지가 남아. 그 삼성에서 알면 졸도하지 않겠어?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다른 핸드폰과 차이점을 방송을 한번 해봐. 누가 한국의 코리아의 핸드폰을 사지? 누가 아이폰을 사면 누가 중국의 핸드폰을 살까? 맞아, 맞아. 한국 핸드폰은 잡기만 하면 무한대 에너지가 나와. 그 들어가는 번호는 무한대 에너지가 나와. 이거 무슨 꿈에서나 나오는 소리지. 아니, 미국이나 중국의 핸드폰 회사는 이거 꿈 같은 이야기야. 왜 그걸 홍보하면 어마어마한 매상이 올라가? 모든 사람이 핸드폰 버려버려. 한국 거 사. 허경영 에너지 나오는 거, 불로 에너지 나오는 핸드폰. 불로 핸드폰 사겠죠? 전부 불로로 나가는 거야, 불로. 대단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돈이 노다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어, 하늘 공에. 1억 주죠? 월 150만 원 주죠? 노인들 220씩 주죠?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